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역시 나스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다우나 S&P는 선방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역시 뭐 넷플릭스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체크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넷플릭스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기술주 전체가 상당히 그 약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걸로 봤을 때는 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생각보다 그거를 좀 받추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그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 제외하고는 그 이외에 다른 거 기술주들이 사실 반등이 쉽지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네. 우선 증시 분위기 좀 볼까요? 네, 우선 증시부터 보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 다우존스부터 보시면은 양봉을 해가지고서는 일단 올라온 딱 중간에 맞고서는 여기 지금 저항이 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승 마감했고 그다음 나스닥이 이제 모두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서 중간에 이제 처음에 상승할 것처럼 장초에는 시작했는데 일단 떨어져서 결국은 요 아래권으로 내려온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S&P 500이고요. 요걸 잠시만요. 네, S&P 500을 네.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 이제 딱 중간점을 맞고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이 증시에서 과연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 과연 중간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조금 아직은 힘이 좀 붙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오늘은 시장이 엇갈렸습니다. 나스닥은 1.2% 넘게 하락세가 나왔지만 또 다우지수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면서 시장별로도 분위기가 약간씩 다르게 느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어제는 넷플릭스의 실적이었고 오늘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일단은 이 실적,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0% 넘게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나오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일단 주당 순이익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을 상회하면서 3달러 22센트를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자, 188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뭐 한 23조 정도가 되는 매출인데 네. 자, 이 테슬라의 실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그런 결과라고 네.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모델 3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그만큼 가격이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그만큼 이제 찾고 따라서 실적은 그만큼 좋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것만큼에 비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봤을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850달러대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게 테슬라가 지금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그 폐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샷다운 됐다가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이번에 블룸버그에서 나오기로는 그 자녀 수당을 주고 그 직원들이 다 공장에서 잠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그 납기를 맞추고 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실적은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테슬라가 오늘 장중에는 하락을 하긴 했지만 지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5% 넘게 급등세가 또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상이지만 지금 1031달러대까지 다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자,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기술주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주가 어느 정도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소장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또 네. 시청자분들이 테슬라 실적 잘 나왔으니까 뭐 지금이라도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한 번에 더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째, 머스크가 배당을 잘 주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테슬라가 정말로 이제 기술주로서 미래를 가지고 계신다면은 좀 장기전으로 가져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좀 쌀 때 사야 되겠죠. 쌀 때 네. 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김성규 소장님은 이 테슬라도 여전히 좀 높다, 가격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외에도 오늘 실적 발표 장 마감하고 나서 유나이티드 항공,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에 일단은 뭐 손실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덜한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2022년, 그러니까 올해
결국에는 뭐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랑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리오프닝 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순손실이 아니라 순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 컨퍼런스 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항공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좋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델타가 일단은 가장 저는 유망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다음에 이제 불행히도 이제 UAE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아무래도 조금 찾을 수밖에 없는데 원래 국적기이고 상당히 유명했음 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가지고서 좀 부진한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나마 하나 저희가 이제 희망을 보고 있는 거는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마일리지가 무제한으로 기간을 그냥 쌓이면은 그대로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까지 이제 그 마일리지 쌓아놓고 집에서 계속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플렉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일단은 뭐 테슬라의 실적, 또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매출이 무려 80% 넘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뭐 오늘 테슬라 관련 종목들이 좀 좋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요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샹하이 기가 팩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우리 관련 테슬라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연준 베이지북이 오늘 조금 전에 또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 베이지북이 어떤 내용들이 좀 확인이 됐는지 이게 아무래도 이것에 따라서 또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될지를 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는 뭐 경제 성장이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베이지북의 그 기본적인 summary 그러니까 요약을 네. 보면은 일단 완만하게지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그 고용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고용은 상당히 그 지역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분명히 완만하지만 성장을 하고 있고 고용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좀 상당히 그 조금 지켜봐야 되고 결국은 고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강력한 그 시그널을 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연준의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연준 베이지북의 문장을 좀 따왔는데 한번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이? 네, 일단은 그 보시게 되면 이 가장 중요한 게 그 서머리에서 두 문장이 딱 나온 게 있는데 처음에 보시면은 US economy가 지금 이제 moderately 하게 올라가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네. 그러고서는 인플레이션이 그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몇 지역 그러니까 연준이 13개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몇몇 그 지역 연은 총재들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 고용에도 불구하고 이 그동안에 상당히 그 이 고용이 생각보다는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지역은 잘 되고 어떤 지역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완만하게 어쨌든 고용도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것으로 결국은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금리 인상을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던 그 실업률 이거를 이제 잡혔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어쨌든 올리겠다라는 신호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베이지북의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5월 FOMC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또 어떤 반영이 될지를 한번 김성규 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김성규 소장님의 시각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나스닥 지수, 나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작년, 재작년 많은 수익을 줬고 많은 상승을 보였던 나스닥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 거품이 가장 먼저 빠지는 것 같기도 하는 느낌입니다. 네, 사실 그 나스닥이 우리나라 증시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래 왜냐하면은 기술주 중심이고 그 다음에 또 몇몇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좀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심한데.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 저금리 기조로 해가지고서 기술주들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고 이것으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부양이 됐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올라가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 긴축 정책이 들어감에 따라 증시가 굉장히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한번 올라갔다 그러면 기술주만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네. 다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떨어질 때는 한 번에 보통 기술주만 더 큰 낙폭으로 네, 떨어지는 거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주에 들어가 있던 그 자금들, 그다음 기대감이 그만큼 컸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거품들이 이제 서서히 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오늘 그건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그 전반적인 산업은 서서히 회복되는 것이라고 보여주는 반면에 나스닥만 지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이쪽으로 특히 이너 아크케이 같이 그 네네. 혁신적인 기술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했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주식 예, 차트에서 제가 RK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RK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고점이 그 작년 2월에 159달러였는데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57달러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지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한 60% 이상 전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그만큼 이 기술주에 들어있던 거품이 상당히 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어쨌든 나스닥이 우리 시장과 많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스닥을 따라가는 경향이 점점 좀 짙어지는데 이게 떨어질 때 같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 시장은 또 더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국내에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놀라운 게 어찌됐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체력이 되게 좋아졌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보합 거의 약보합권 정도 떨어졌는데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올라갈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는 이제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연준의 긴축 정책하고 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 채권이 이제 코리안 북이 이제 나오는데 그 네. 상당히 조달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회사채 유로본드 유로채를 발행한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지금 하려고 다 취소를 해버렸어요 어제. 그리고 그 많은 일단 5월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우리나라 국채라든가 회사채가 이제 유로채로 나오는 것들이 네. 이제 시장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줄줄이 지금 취소가 된 사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특히 3년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봤을 때는 특히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에 따라 상당히 지루하면서도 어려운 그 횡보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스닥도 어려워지고 우리 시장도 오늘 과연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우리 시장까지도 영향을 줄지. 근데 또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이런 성장주 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오늘 시장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